경사했어요 그래도. 마술 중에 자발의 승자만큼의 경력 차이 심합니다. 야 진짜 분위기는 아주 마운틴장 이런 피가 지금 아크메이네. 진짜 아크메이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오프라이트 이런 게 되게 컸죠. 그렇죠. 민자에게는 어울리는 그런 게 남보가 지금 막 민자처럼 신흥공의 프라임리그 2의 프라임캐스터 이현주입니다. 멋진 투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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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리스마스 팀 게임월드 MC 게임 오픈스튜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두 분의 해설 어떠세요? 추석 잘 쓰고 계신가요? 예, 그냥 전 집에서 쉬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 꿀맛 같은 이 추석 연휴 속에서 또 이 생방을 위해서 자리를 하셨는데 장정에서는 추석 올 추석은 뭔가 좀 뜻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뭔가 그래도 해설자로 데뷔하고 난 이후에 첫 추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메인에서 그 명절이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반응도 그렇고. 제가 그 해설 시작한 지가 거의 1주년 정도 된 그런 추석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저도 성장했다는 걸 느끼는 좋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도 역시 뭐 따뜻한 또 즐거운 가족들과 또 가을 저녁에 한때를 맞이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 추석이라는 그 기쁨을 반납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경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기를 준비해온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 16강 마지막 주차 경기 해서 오늘 8강의 구도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자, 16강 마지막 경기에 펼쳐지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해온 선수들이 오늘 어떤 결실을 맺을지 우리가 또 힘있게 격려와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MVP 역시 조금 전에 확인하셨던 대로 임효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역전승 임효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또 평을 들었죠. 그렇죠. 전영현 선수가 그 경기를 보고는 아 임효진 내가 봐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라는 그 극찬을 아끼지 않아서 네. 뒤에서 야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 경기들로 인해서 8강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반 정도는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8강의 윤곽 과연 8강 진출 현황이 각 조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그룹은 이영주 선수가 확정이죠? 그렇죠. 이영주 선수는 2승 1패로 8강 확정이고요. 김진혁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오늘 경기를 갖게 되는데 승자는 8강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오창종 선수는 현재 1승 2패로 16강에 탈락한 상태입니다. 네. 자, A그룹에서 이형주 그리고 오늘 승리한 선수가 진출하게 됩니다. 김진혁이냐 김동우가 될 것이냐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B그룹은 임효진 선수가 3승으로 8강 확정이죠. NEP를 없애주세요 하던 NEP가 네. 지금 2 포인트 1위입니다. 실제상 네. 1위가 이제 두 번이나 지금 현재 5주차 동안 두 번이나 MVP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1위가 되겠죠. 그리고 장재호 선수와 전영현 선수의 오늘 대결로 B조가 어떤 구도가 되는지 장재호 선수 오늘 승리한 8강을 따라가는 거고 전영현 선수는 재경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김태인 선수도 전영현 선수의 승리를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자, C그룹입니다. 김병준 선수가 8강 득점 역시 3승을 기록하면서 김병준의 부활이다 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티타늄 마운트킹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3승으로 8강 확정이고요. 네. 그리고 C조 같은 경우도 약간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네요. 오정기 선수 1승 2패 그리고 최승거 선수와 김병수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승거 선수가 바로 진출이냐 김병수 선수가 1승 2패 3자 동률로 재경기를 만들어내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 D그룹입니다. 천정희 선수가 2승 1패로 8강 진출 확정된 가운데 한석기 선수 아쉽습니다만 지금 블랙 처리가 되어 있죠. 네. A그룹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해하고 쉬운 구도죠. 오창근 선수가 박예 선수와의 그 대결에서 서로 승리하는 쪽이 8강 진출하는 그런 구도네요. 네, A그룹부터 D그룹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형주, 임효진, 김병준, 천정희 선수가 각각 자신의 그룹에서 8강 진출 확정된 상태 오늘은 4명의 선수가 확인이 되느냐 아니면 2명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2명은 이제 두 그룹은 재경기가 치루어지게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선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8강 진출 그 생존권을 건 4투가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 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죠. 예,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김진혁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휴먼 대 휴먼전인 일리오스 맵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허린드 프라임 버전에서
전현우 선수와 장재호 선수가 언데드의 나이트의 주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라이벌리 썸머에서 펼쳐집니다. 엑스아키랑 최승걸 선수 대 루시 프렌즈 김병수 선수가 나이트F의 휴먼전을 갖게 되고요. 대망의 프라임 매치는 제라드 웨라, 박희식 선수와 렉스 스콜피오, 오창정 선수가 플러드 플레임 프라임 버전에서 나이트F의 휴먼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이제 프라임 매치가 박희식 선수와 오창정 선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D조 또한 간단한 구도입니다. 네. 승리하는 선수가 이제 진출을 하는 어떤 굉장히 좀 과감하고 좀 단호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프라임 매치로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참 재밌죠. 저희가 이제 그 리그 같은 걸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6강 조별 풀리그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 탈락이 확정 선수가 빨리 나오고 네. 질주 확정되면서 약간 루즈해지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 프라임 리그 2는 16강 마지막 주인 오늘까지도 정말 치열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오늘 경기에서는 전영현 선수와 김병헌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선수들은 이기면 8강 진출이에요. 네. 그리고 그 두 선수는 이겨서 반드시 재경기로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벨벳을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승리를 영원하는 이 게임판에서, 이 게임의 세상에서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프라임 무대, 선택받은 무대에 8강으로 올라가는 획득권을 갖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6강 마지막 6주차의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의 경우 지난주에 이제 이형주 선수와 오창종 선수의 대결에서 이형주 선수가 이미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펼치는 승부입니다. 차기 휴먼 얼라이언스를 이끌어나갈 두 선수. 자, 과연 8강 진출의 유흥각은 어떻게 나타날지 A조의 첫 번째 경기 치를 두 선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혁 선수와 김동우 선수입니다. 역시 승리하는 자가 8강 진출. 그런 만큼 이 경기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배틀넷 땅에서 흔히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휴먼 대 휴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는 연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진혁 선수의 프로필을 보자면 역시 무난하죠. 배틀넷에서 레벨 30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경력은 CTV 2기 출전, 온게임 내 16강. 그리고 뭐 김동우 선수 또한 프라임 리그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언데드 거목이랑 오창종 선수를 쓰러뜨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지금 1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배틀넷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상태입니다. 조합의 2회 우승자예요. 김진혁 선수와 김동우 선수가 휴먼 대 휴먼전을 갖는다면 두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나 역량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오늘 어느 선수가 제 실력 발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확실히 갈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또 이 선수들의 리플레이를 많이 찾아봤는데 약간 기복이 보여요. 예, 김진혁 선수나 김동호 선수나 기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하는 자가 바로 8강으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닉네임도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슈팅 휴먼과 불꽃 휴먼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타오르고 뭔가 진취적인 느낌의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칠 맵 확인해보면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맵은 일리오스입니다. 네, 일리오스라는 점 자체가 레더맵으로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선수의 연습량과 그리고 연습 상대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진혁 선수는 뭐 같은 ST 클랜의 휴먼 고수도 많을 뿐더러 또 지금 속해 있는 한배 팀이 원성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연습을 충실히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동우 선수가 과연 누구와 어떤 식으로 연습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뭐 같은 라스트 클랜의 라스트 아트라는 선수가 있죠. 그 선수와 연습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일리오스라는 맵 자체를 휴먼 대 휴먼전에서 펼쳐지는 건 주로 이제 휴먼 대 휴먼전은 견제가 별로 심하지 않고 서로가 뭐 초반에 멀티를 가지고 이제 좀 힘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뭐 사냥하다가 한타 싸움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네. 일리오스에 대한 설명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을 거 봅니다. 스타팅 포인트 네 군데에 지금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연구소들. 저 연구소가 많다 보니까 리빌을 통해서 또 휴먼 같은 경우는 그 클리터를 보내놓거나 팜을 지어서 무한 리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정보전에도 능하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휴먼의 관건은 앞마당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충분히 밀리샤로 초반에 쉽게 사냥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 지난주에 경기도 나왔지만 정말 극악한 언덕 견제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런 타이밍을 약간 쉬고 참은 다음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멀티하는 게 안전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멀티를 늦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본진이 또 엄청나게 괴롭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일리오스의 좁은 그 맵 구성 자체가 멀리 사냥 나갔다 돌아오기도 힘들다는 점 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멀티라는 것이 항상 관건이 되어지는 이 일리오스라는 맵에서 휴먼 대 휴먼의 흐름은 어떨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휴먼 대 휴먼에서는 레더 맵이라면 만약에 그 첫 번째 영웅 아크메이지가 많이 선택이 되고요. 네. 세컨 영웅이 나가시 위치가 많이 선택이 되는데 네. 이 일리오스라는 맵에서는 세컨 영웅 선택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뭐 상당히 강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리오스라는 맵이 또 길목이 상당히 좁은 편 아니겠습니까? 예. 아크메이지가
블리자드를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워터 엘리멘탈에 의지해야 하는지는 상대방 스펠브레이커의 유무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세컨 영웅은 마운틴 킹이 많이 선호되는가 싶더니 역시나 블리자드와 이제 세컨 영웅을 그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블러드 메이지로 활용을 해서 그 좁은 지역에서의 교전을 최대한 효율 높게 가져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세컨 영웅 선택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싸움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연습해온 결과의 영웅 선택과 그리고 오늘의 컨디션 최고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6강 6주차 경기입니다. 16강의 마지막 경기 L그룹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팬 여러분들 자리를 조금 내어주셨네요. 아, 김진혁 선수는 참 이 색깔 있는 선수다 라고 저희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장재영 해설이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예. 네, 김진혁 선수 도대체 휴먼 대 휴먼은 잘하는 거 맞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 정말 잘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색깔, 뭐 팔색조라고 할까요? 정말 예. 잘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예. 좀 어이없는 플레이도 보여주는데 네. 오늘 또 눈 색깔도 좀 이상하죠. 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 주의하셔야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 컨디션은 약간의 저하를 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선수를 대하는 느낌은 역시나 오늘도 승리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우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비교적 좀 늦게 이 확장팩으로 넘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미 뭔가 좀 휘잡고 있어요, 휴먼 세상을. 오리지널 시절에 마지막 그 준 메이저급 대회인 조합의 우승까지 하면서 그때 오리지널 많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로페어 지단 아이들의 김동우 선수. 불꽃 휴먼. 자, 16강 마지막 주차 경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지금 이 순간 마음껏 불꽃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혁 대 김동우. 김동우 대 김진혁 선수의 L그룹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는 진영, 프로페어즈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있죠. 붉은색입니까? 아, 예. 아, 노란색입니까? 예, 노란색 휴먼입니다. 지금이 네. 예, 김진혁 선수의 문제. 아, 이제 네, 조금 전에 노란색이 노란색이 김진혁 선수 그리고 지금 이서 붉은색이 김동우 선수입니다. 김동우 선수가 2시 그리고 김진혁 선수가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김동우 선수가 즐겨 모두 즐거운 한가위 계세요 하고 채팅을 남기네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에도 한가위 인사를 잊지 않네요. 여유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지켜봐야겠죠. 이 일리오스라는 맵은 상당히 특색 있는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휴먼 대 휴먼전에서는 빠른 멀티를 가져간 다음 일명 패머를 한 다음에 견제가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그 휴먼 대 휴먼을 그 휴먼 대 휴먼전이 배틀넷상에서 레더 게임으로 잡혔을 때 뭐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사냥했을 경우에 라이트닝 실드 완드가 나오면 그 경기 안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예, 상당히 좀 그 이후에 견제에 있어서 견제 싸움이 치열한 편입니다. 라이트닝 실드 완드의 의미는 역시나 워터 엘리멘탈에 걸어주고 상대방의 풋맨들에게 좀 비벼준다거나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일리오스라는 네. 맵은 빠른 멀티를 가져간 다음에 제플린을 바로 구입을 해서 타고 상대방의 본진으로 날아가서 견제를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같은 지형을 이제 서로 경찰을 통해서 알았다면 참 멀티하게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먼저 멀티한 걸 보고 바로 제플린 견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양성 선택 잘해야겠죠. 약간의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진혁 선수는 딱 팔라딘까지의 3 영웅을 선택을 하는데 김동우 선수는 그에 반해서 나가시 위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휴먼 대 휴먼전에서 나가시 위치가 마운티킹 생산 타이밍보다 한 타임 빠른 데다가 순간적인 화력은 레벨업이 되기 전까지는 마운트킹보다 나가시 위치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만화가 많죠. 그렇죠. 만화가 처음에 330입니다. 양선수 모두 지금 하는 생각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멀티 쪽입니다. 멀티 쪽 사냥을 하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 이건 네. 기본이죠, 기본.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일리오스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빠른 멀티 포기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휴먼 대 휴먼전에서 항상 빠른 멀티를 한 다음에 견제를 하든 뭘 하든 그 자체 플레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견제를 받더라도 멀티를 해놓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선수들이 많이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멀티를 하고 난 이후의 움직임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멀티야. 자, 일단 마나 스틸러한들은 좋죠, 지금 타이밍에. 상대방은 워터 엘리멘탈을 소환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그 마나를 빨았기 때문에 워터 엘리멘탈을 소환할 수 있고요. 붉은색의 김동 선수는 무적 포션이 나왔네요. 자, 휴먼 대 휴먼의 전적입니다. 김진혁 선수가 74.7% 그리고 김동훈 선수가 66.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나 두 선수 뭐 어느 정도 높은 승률이긴 합니다만 압도적인 승률은 아니죠. 기복이 있다는 것을 저런 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족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 종족의 뭐 흔히 선수들이 얘기하는 그게 다랬느냐, 오묘함을 깨달았느냐, 그런 것들은 같은 종족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크메이지. 김진영 선수 먼저 다가가요. 그렇죠. 먼저 지금 타이밍 마나스틸러한테 한번 활용해 줬고요, 지금. 예. 자, 이거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피해를 좀 주겠는데요. 빠른 멀티를 가져간 상대로 견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영향입니다, 경기에. 프로듀스로에서 같은 종목 싸움에서는 무조건 찌르는 쪽이 유리하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자, 찌르고 있는 김동 선수 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혁 선수 역시 슈팅 휴먼의 느낌. 김진혁 선수 피해 정말 많이 줬거든요. 아크메이 위험해요. HP 61. 이거는 진짜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금 워키 선수의 최루까지 막고 있는 김진혁 선수였습니다. 이거 여기서 게임이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지금은. 경기 초반 견제를 극심하게 받은 김동우 선수. 워터 엘리멘탈 둘 아닙니까? 네. 저게 마나 스틸러한테 위력이에요, 지금. 결국 완성을 시켰습니다만 지금까지 손실된 피전 특기의 본진의 목재도 처치를 못했을 거고 이후에 테크트리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상점 직. 이쪽은 또 이걸 생각하고 있네요. 이거는 김동우 선수가 지금 타워 짓고 있는 거죠. 네, 김동우 선수는 언덕 위쪽 타워러쉬를 생각을 하고 있고 멀티 견제의 방법이 다릅니다. 게다가 김동우 선수의 붉은색 점이 지금 김진혁 선수 아니군요. 저는 타워가 맞고. 지금 김진혁 선수는 상점이 빨리 완성돼야 되거든요. 일리오스라면 예측합법한 그런 플레이인데 너무 정찰이 안 좋았네요. 자, 오창정 선수 그리고 김병수 선수의 모습이. 창정 선수 오늘 제사 지내고 바로 달려왔다 그러는데 양복이네요. 이 차례 지낼 때 오창정 선수의 또 매력이 또 정장빨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찌르기를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미 멀티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봤어요. 봤으면 그리고 지금 뭘 기다리나요? 바로 태우고 가야죠. 상점도 완성됐겠다. 그러면 밀리샤 변신해서 태우고 올라가도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저 정도 숫자면 지금 완성되겠네요. 밀리샤 다 태우고 올라가는 게 나을 텐데요, 이거. 글쎄요. 이거 일단 언덕 위쪽에. 빨리 늦었습니다. 아크메이지 HP 별로 없는 상태 아니었나요? 아크메이지. 맞아요. 화살 하나만 더 날아갔으면 감사했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보다도 더 신경 쓰고 있었겠지만 잡았어요. 자, 이거 아크메이지 잡아냅니다. 김동우 선수의 기회. 김진혁 선수 초반에 견제 그렇게 많이 주고 왜 이런 식의 플레이를 당해서 지금 도전을 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이건 좀 뻔한 플레이거든요, 일리오스에서는. 그렇죠. 바로 사서 대응합니다. 오창정 진짜 좋아해요. 라이벌리 일전이 생각나네요. 살고 또 살아났던 그 장면. 그래서 지금 3번에서 살린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언덕 위쪽의 전투에서는 그러나 역시 김동우 선수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한 번. 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예 지금 김진혁 선수 언덕 밑쪽에서 타워를 파워빌딩 마구마구 해갖고 건설해버리는 편이 나아요. 그렇죠. 타워로? 시야 공은 대주는 미스는 뜨겠지만 그래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먼저 올라가기 전에는요. 킵 타이밍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타워 폭인가요? 언덕 밑지역에서 아크메이지가 때렸군요. 센트를 잡아버렸네요. 이거 게임 초반에 견제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준 것은 김진혁 선수였는데 김동우 선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우 선수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시 나도 멀티 견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킵업을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땐 김진혁 선수가 유리하긴 유리해요. 많이 빠르죠. 휴먼 대
승원, 김민혁 선수가. 와, 블리자드! 오셨어요? 아, 김동호 선수는? 네, 김동호 선수, 박세령 선수에게 한 번 더 승리를 얻은 예, 있습니다. 휴먼 대 휴먼 최강자라고 불렸었던 박세령 선수를 프로듀스전에서 격파를 하고 올라왔군요. 마지막 경기였죠. 예, 올라왔군요. 야, 아, 블리자드는 정말 나이스 판단이에요. 와, 이거 정말? 예. 레벨 3이거든요, 아크메이지. 그렇죠. 예. 야, 이러면 언덕 견제 포기해야죠, 어느 정도는. 또 가나요, 근데? 자, 제플린은 이용한 견제입니다. 요 본진, 그렇죠. 본진 견제를 가는 척하고 사실은 언덕 위 지역에 타워를 건설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심리전인데요. 모두의 심리전. 하나는 또 당했어요. 이게 가는 척이냐 아니면 아, 정말 가는 것이냐. 본진의 타워 하나가 아쉽네요. 자, 마운틴 킹 세컨 히어로입니다. 두 번째 영웅 마운틴 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네요. 근데 본진 쪽입니다. 본진 쪽 공격. 그리고 언덕엔 지금 타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 설정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마운틴 킹 나왔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타워러시 김동훈 선수. 아, 김동훈 선수 자신이 승기를 어느 정도 빼앗겼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제 플레이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김진혁 선수의 방어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깔끔하죠? 뭐 지금 피난드 피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관건이에요. 관건입니다. 또 한번 멀티 쪽으로 일단 그 쥐고 흔드는 쪽은 김동호 선수가 되겠는데 쥐고 흔드는 게 전혀 이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언덕위로 가야죠. 자, 일단 피정스를 잠깐 대피시켜놓고 언덕 타워링을 막아내는 김진혁 선수. 마운틴 킹의 존재가 아크메이지가 내리기도 무섭게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스톤볼트 날리고 지금 직선나 들어가죠. 제플린 잡히는 천상 포탈을 타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플린. 아크메이지. 아, 무섭죠. 오히려 노란색 아크메이지가 지금 둘러싸인 형국인데요. 자, 일단 뭐 제플린 아케이드 이용을 하겠고요. 자, 타워 완성이 되면서 제플린을 공격합니다. 자, 아크메이지. 여기 싸움이 치열하긴 한데 이거 예, 포탈 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언덕 위쪽의 타워링까지도 무색해지는 상황. 오, 아, 예. 마운틴킹 위험했죠, 지금. 지금 제플린 HP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 짧은 아니, 순간에, 예, 그 짧은 순간에 김진혁 선수가 고쳐서 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와, 상황 판단 정말 빠른데요? 자, 이러면 김동우 선수에게 좀 조급해집니다. 아, 테크 트레이너 전체적으로 약간의 타이밍. 자, 그리폰의 별이 4개 동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김진혁 선수 2개입니다. 서로 간에 뭐 지금 뭐 손해도 있었고 이득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확실하게 드래곤호크 라이더의 확보와 그리고 컨트롤 순간적인 보이자마자 누가 열혈 체크를 사용해 주느냐 집중력 높은 선수가 확실히 유리해지겠네요. 자, 언덕 위쪽 블리자드 견제 요거 참 답답하죠. 아, 김진혁 선수가 김동훈 선수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리고 최근 휴먼 대 휴먼전의 양상은 뭐 레더맵에서도 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 신인 휴먼 플레이어들이 8강에 올라갔을 경우, 16강을 통과했을 경우에 저렇게 좋은 성적들이 거둬졌다는 거 역사적으로요. 이번에도 이 두 선수가 신인인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군요. 휴먼, 어우, 굉장합니다. 대박이에요. 저기, 얼음 지옥이네요. 와, 이거 정말 너무 큰 아픔입니다. 밀리오스에서의 블리자드는 왠지 더 아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선수들 그리폰 에이벌이 3개씩 찍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휴먼 드 휴먼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훈맨, 그리고 워터 엘리멘탈, 블리자드를 올리는 플레이를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네. 블리자드보다는 워터 엘리멘탈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스펠브레이커 때문이었고요. 네. 스펠브레이커를 압도하기 위해서 나이트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진혁 선수는 그리폰 먼저 가고 김동훈 선수는 드래곤호크 라이더 먼저 가고 있거든요. 차이가 약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폰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그렇죠. 먼저 갈 거는 당연히 드래곤호크 라이더가 돼야 돼요. 어하. 아, 제플린 타그린다. 제플린이 포탄 포탈. 아, 마운틴 잡힌다. 그 얼마 전에 그 스텝이 온라인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삼성칸이 솔라클랜에게 패할 때 김병준 선수, 삼성칸이 휴먼에서 김병준 선수가 로스템플에서 그 솔라카카로트 선수에게 패할 때 바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폰을 먼저 갔다가 드래곤호크 라이더 먼저 나온 상대에게 완전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리폰
네, 한기 정도 이후에 바로 또 예. 드래곤 슬라이더로. 아, 그래도 이게 자원 손실이랑 견. 오, 아크메이지 김지혁 선수 천사. 이거 상황이 완전 갑자기. 예. 아, 김지혁 선수 한 번. 아, 그리고 또 추가된 지금 드래곤 워크 바로 에러 체크 걸렸고. 네. 야, 한 번 오버플레이 했다가 완전 망했네요. 아, 드래곤워크 옆에서 또 왜 놀고 있죠? 약간 당황을 한 듯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에어리얼 쉐이크. 에어리얼 쉐이크는 채널링 마법이기 때문에 먼저 쓴 쪽을 나중에 건 쪽이 유리해집니다. 풀리거든요. 아, 지금 지상 상황이 상당히 좋지 네, 않네요. 정말 안 좋네요. 이거 뭐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의문일 정도로. 야, 그 한타 정말 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찌르고 드는 김동훈 선수는 지난번 오창정 선수의 경기에 나왔지만 그 읽어낸 능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마운트게임 또 잡히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 김진혁 선수 안 좋아요. 자, 본진 쪽에서 야, 김진혁 선수 그렇게 이랬는데 야 김동훈 선수가 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거의 역전 불가 상황까지 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한 개씩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김진혁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혁 선수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저게 휴먼 에어 대 휴먼 에어 싸움. 자, 알타 파괴됩니다. 알타 파괴되면서 영웅이 나오기 힘들어지는 상황. 현재 예! 역전수! 와! 김동호! 에그룹에서 이형주의 뒤를 이어 8강 진출 확정입니다. 김진혁 선수 오늘도 잠 안 올 것 같아요. 경기 초반 유리하게 견제며 경기 흐름까지 잡아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 삐끗한 사이 마운틴 팀으로 일으켜되고 본진 쪽에서의 사이 후원이 가져질 때의 역전의 드라마. 자,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동훈 선수 8강 진출 확정 처리됩니다. 휴먼 대 휴먼전은 가장, 네. 이 같은 종족 싸움 중에도 가장 사랑을 받는 이 전투거든요. 그런데 이 휴먼 대 휴먼이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나오는 순간 그 타이밍을 김동준 씨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김진혁 선수와 김동훈 선수는 플레이하는 그 스타일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비슷했었고, 예. 그 초반에 견제를 먼저 들어갔었던 쪽은 김진혁 선수, 그리고 김동훈 선수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타워 건설을 시도했지만, 견제를 당했고 킵업도 김진혁 선수가 훨씬 빨랐고 세컨 그렇죠. 영웅으로 효과를 많이 본 것도 김진혁 선수 쪽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게임이 김진혁 선수가 이겨야 정상인데 네. 김진혁 선수 특유의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약간 다혈질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면은 공중률이 충분히 갖춰지면서 사냥 레이스로 들어가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예. 제플린 타고 견제를 지속적으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상대 본진으로 갔는데 마운틴이 전사를 했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또 있다면 김동호 선수는 생각보다 품맨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규모 면에서는 김동호 선수가 김진혁 선수를 앞설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폰을 먼저 생각했었던 김진혁 선수 또한 그런 부분 또한 그 페인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라는 건 아직까지도 확실한 분석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 많은 전투가 이제 계속 이 견제와 함께 벌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잡아내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김동준에서 말씀하셨던 그 품맨의 수 지상에서 좀 앞섰던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폰과 그리고 이 뭐 드래곤 클라이더의 그 타이밍이 네. 왜 차이가 나며 왜 그리폰이 조금 나중에 뽑는 것이 좋은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방금 본 것처럼 그 드래곤 클라이더끼리의 싸움은 에어리얼 쉐이크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한기라도 더 많으면 그 남은 한기가 다른 한기에 걸면서 그게 풀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두세 개 이상의 차가 나기 때문에 한기라도 더 많은 게 중요해요. 게다가 초반에 소수일 때는요. 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드래곤 워크 라이더가 먼저 나온 쪽이 유리하기 마련인데 방금 경기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김진혁 선수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도 채취하는데 크게 지장받지도 않았고 상대 피전트는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했는데 예. 테크도 빨랐고요. 단 그 경기를 플레이하면서 그 선수들이 가진 텐션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선수는 정말 위태위태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면서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쓴 반면에 김진혁 선수는 그 텐션이 약간 느슨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자원도 많이 있었을 거고 뭐 킵업 빨리 갔겠다 그럼 드래곤 클라이더가 나와도 선호기는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폰 에비어리 짓는 것도 늦은 것 같고
약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리폰 에이벌이라는 행사에서 쉬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풋맨 숫자도 적었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은 뭐 컨디션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부분은 김진혁 선수가 제플린 타고 왔다가 마운틴이 전사당한 거.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조금씩 기울지 않았나 싶네요. 네. 김동원 선수가 또 그 김진혁 선수의 본진 지역 쪽으로 공격을 온 것 또한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가 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 휴머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6주차 오늘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 진출이 확정된 선수 또 한 명 있습니다. A그룹의 이영주 선수와 더불어서 김동우 선수가 8강 진출이 확정되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B그룹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